오늘의 요리 된장찌개, 시금치나물과 김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? 된장찌개는 먼저 냄비에 물, 멸치,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이다가 건새우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냄비에 밑국물, 바지락, 감자, 애호박, 양파, 표고버섯, 다진 마늘을 넣은 뒤 재래 된장을 풀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. 여기에 두부, 대파, 홍고추, 청양고추, MSG를 넣어 다시 한번 한 소끔 끓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팽이버섯을 올려주면 된장찌개 완성! 시금치나물은 우선 끓는 물에 소금, 시금치를 넣어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주세요. 데친 시금치에 국간장, 다진 마늘, 다진 대파, 깨소금,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소복하게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시금치나물 완성! 김구이는 먼저 달군 팬에 곱창김을 뒤집개로 눌러가며 앞뒤로 구워준 뒤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진간장, 다진 대파, 영양부추, 설탕, 깨소금,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구운 김을 담은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아주면 김구이 완성! 오늘의 요리 된장찌개, 시금치나물과 김구이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. 다음 시간엔 천상현 셰프의 청와대 특급 비법을 주목하시라.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에 얼큰한 국물까지, 조기 매운탕과 간편하게 만들어 더 맛있는 쫄깃쫄깃 어묵볶음, 기대 많이 해주세요.